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이기도 하고요. 한 주 마감하는 금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에 가시면요. 4월 한 달 닥터케이, 팀케이 인원들 수익 공개되어 있는데요. 1위가 2억 4,693만원, 2위가 5,353만원, 3위가 3,174만원 수익난 4월 수익 보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마감했던 해외시장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다우존스 0.89% 상승, 나스닥 1.41% 상승, 반도체 지수도 1.01% 상승, 독일도 1.44% 상승으로 미국, 유럽 다 양호한 흐름 보였습니다. 자, 다우존스는 아직까지도 조금 방향이 정해지지 못한 상황이고, 나스닥은 그에 비하면 저항을 돌파한 이후에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습니다. 양호한 상황이고요. 전고점도 살짝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추가로 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모양이고요. 반도체 지수도 비교적 양호합니다. 자,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전 세계의 증시를 보자면요, 다우존스와 같은 모양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보시면 60일에 저항을 받고 있고 20일에 지지를 받고 있는 삼각 수렴 스타일이 지금 현재의 주가의 흐름들이거든요. 자, 그에 비해서 중국 상해 지수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재개 하겠다라는 발표 나오고 여러가지 캘리포니아 주라든지 뉴욕 주라든지 경제 재개 조짐들이 보이면서 이제 조금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는 듯한 안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만 중국과의 마찰이 다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 진원지가 우한 아니냐, 너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1차 무역 협정했을 때 2천억 달러 규모로 미국산 제품들 사주기로 한 거 그거 이행 안 하면 파기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뉴스가 전하기로는 미국에도 상당한 데미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하지는 못할 거다 이런 예측들이 있습니다만 워낙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런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예측하기로는 새롭게 2차 무역협정 해 나가야 되는데 협상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하나의 언론 플레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시진핑 주석에게 코로나 사태 잘 진정된 것 같다 라면서 3개월 만에 친서 전달도 하고요. 북한의 스탠스는 미국이 인도적 차원에서는 식량 지원도 하겠다 하면서 대화 재개하자 하니까 일단 우위를 점하고 있다 판단한 거겠죠. 중국에 살짝 같이 연대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도 풍기면서 북미 간의 대화 재개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우리나라 측면에서는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상승한 이유는요. 중국이 수출 호조 발표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는 3.5% 상승한 부분이고 시장 예측치는 18.8% 하락을 예측했는데 완전 뒤엎는 그런 뉴스가 나왔죠. 그리고 실업자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3,300만 명 가까이 실업자 발생했습니다만 전주보다 대폭 67만 명 정도 하락한 316만 9천 명이 실업 보험 청구를 했고요. 이것은 3월 말 기준으로 600만 명 정도 신청하던 상황에 비교해 본다면 절반 정도 수치밖에 되지 않는다 라면서 상승의 이유를 전하고 있네요. 자, 또 하나 이슈는 우리나라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를 하고 있죠. DNA라고 외우시면 좋아요. 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들 등을 육성하겠다. 자, 디지털 인프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데이터 수집과 그죠? 통신이 5G 인프라 구축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N은 네트워크입니다.
자, 네트워크. 여러 가지 비대면 산업들 육성하려면 네트워크가 잘 돼야 되겠죠? 자, 여기에 클라우드라든지 사이버 안전망 관련한 산업들도 주목을 한번 해볼 필요 있고요. SOC 사회 기반 시설들 있죠. 디지털화 하겠다. 자, 그래서 공장 자동화 이런 부분들 어저께 조금 들썩거리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마지막 A는 AI입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 원격 교육이라든지 지금 아직까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원격 진료 부분 이런 부분들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뉴스 전하고 있고요. 3차 추경 편성해서 연내 집행하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집행해 나가겠다 이런 뉴스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환율 상황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환율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600억 달러 규모로 통화 스왑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통화 스왑이란 것은요, 우리나라의 원화를 미국의 일정 부분 담보로 잡고 600억 달러 규모로는 얼마든지 달러를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 급등한 상황은 나오지 않고 박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바라기로는 1200원대 정도로 밑으로 하회한다면요, 더욱더 이제 양호해지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 중인 미국 선물 시장 플러스 진행 중입니다. 미국 다우 선물 0.41%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0.53% 상승 중입니다. 자, 코로나 이슈와 함께 가장 큰 이슈는 또 뭐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가 폭락이었는데요. 자, 이것은 6월물 선물입니다만 5월물 선물 때 결제일 때 마이너스 37달러까지도 폭락하던 기이한 역사적으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원유 재고 저장 장소가 없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경제 재개되면서 이제 다시 활동이 일반 시민들도 활동을 한다면 휘발유라든지 또 산업에 필요한 오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들 때문에 여기 6월물 기준으로는 6.5달러였는데요 23달러까지 급등한 상황입니다. 20일 올라탔거든요. 자, 20일 하회 잘 하지 않을 거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일도 어느 정도 폭락했던 부분 이제 안정을 좀 찾아가는 상황이니까 우려가 또 하나 줄어든 것이겠죠. 자, 뉴스를 보다 보면요,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 하방에 베팅하는 인버스 2X에 상당한 부분 자금 투입하고 있다는데 닥터케인 상방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고 있어요. 자, 물론 여기가 지지부진한 한 달여 정도의 박스권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시장 어느 시장 못지않게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습니다. 나스닥과 비슷하지만 나스닥보다 더 강한 흐름 보이고 있어요. 자, 아직까지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해오고 있지 않아서 코스피는 지지부진한 박스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들어오고 기존의 연기금이 계속 매수세 확대해 나간다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하락에 대한 조정에 대한 항상 마음속에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하락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인버스로 다 투입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라든지 이런 ETF 파생상품들 때문에 지수가 상당히 흔들림 많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소폭의 바운더리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장 시작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미국 선물 더 치고 갑니다. 0.5% 나스닥 선물 상승 중입니다. 양호 무리 없어요. 자, HFR 어저께 신규 매수 의견 퍼펙트. 자, 500원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No problem. 간다 그랬습니다. LG화학 2차전지 배터리 부분 1위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인도의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한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악재이긴 하겠습니다만 큰 대세에는 영향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지켜보시면 되겠고. 자, 아무리 퍼스픽 퍼펙트 올라가고 있고요. 엔씨소프트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고 있어요. 자, KMW 위로 띄웠네요. 6억을 질렀어요, 한 분이. 퍼펙트! 꽁이 많이 기다렸는데 어버이날 좋아요. 자식된 도리가 더 중요하지 방송보다. 포트폴리오 뻘게요. 뻘겋습니다. 쉽게 안 던져요. 제대로 잡았습니다. 끌고 갑니다. 끌고 가요. 자, 셀트리온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양호한 흐름 보일 거다.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82,000원 건만 훼손하지 않으면 홀딩 가능합니다. 이거 와, 위로 강하게 갈 수 있을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나쁘지 않아요. 셀트리온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합니다. 20일을 이탈해서 그래요. 20일을 올라타야 됩니다. 21만원 돌파해야만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으나 21만 7천원 건 틀어 막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KMW 냅둡니다. 냅둬요. 다 냅둡니다. 안 건드려요. 그대로 냅둡니다. 홀딩입니다. 전부 다. 자, 코스피 0.92% 상승, 코스닥 0.96% 상승입니다. 5G 쪽에 코스닥 집중 포트폴리오 교체 성공. KMW 갑니다. 63,200원. HFR도 가고 있어요. 이렇게 바꿔야 되겠어. 형제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지수 횡보권에서 조금 실망하셨습니까? 믿고 같이 하신 분들께 기대한 만큼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5월달에도 마이너스가 나는지 플러스가 나는지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주 하나도 없어요. 편안하게 진짜 진정한 투자를 하면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로 안 해요. 저는 말로 안 합니다. 보여드립니다. 애주약도 별로 걱정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포트 7개 중에 하나 빠져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저 죽을 것 같아요. LG화학 아니 넵튠 올라옵니다. 나중에 초이님 6만 밑에서 박박 긁었는데 5% 올라가네. 예야 I'm Dr. K야 함께 해요. 랩이 50만원 아깝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랩이 벌었습니까? 랩이 벌었으면 들어오십시오. 장중에 이런거 제시하는거 장중에 다 놓치잖아요. 아침에 무료로 해드리는 것도 여러분 충분히 많이 도움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장중에 풀타임 6시간 반 동안 닥터게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거든요.
저 미쳐 날아가면 KMW 미쳐 날아갑니다. HFR 어저께 매수 의견 퍼펙트. 더존 비존 쳐다봐라. 관심권 들어가 날아갑니다. 퍼펙트. 게임W 오르면요 매도 안합니다. 이제 시작한데 왜 매도합니까? 들어갑니다. 이런거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아 무료방송에서 수익 나면요 녹화방송 아 올라오잖아요. 밑에 팩트를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와 6만원 밑에서 박박 끌고 샀는데 대박 닥터 K 짱 이렇게 한번 올려주시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한 발짝 빠르다 했습니다. 선침에 며칠도 아니야. 딱 한 발짝 딱 빨라. 그죠? 요거 관심 그 다음 날 날라요. 이거 박박박 사 한 이틀 있다가 날랐습니다. 그 다음에 HFR 어저께 사 올라갑니다. 그죠? 삼성전자 시원찮으니까 이거 제끼고 일부 축소하고 KMW 신다. 엔소프트 지지부진하니까 줄이고 여기 실른다. 손실 아니잖아. 5%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올라가면 이거 다 본전권이거든요. 올라가면 이거는 이거대로 비중 가지고 있는 데서 손절한 부분 커버되고 수익이고 이건 수익이고 하이닉스 이거 KMW HFR 아모레퍼시픽 다 먹는 거 아닙니까? 퍼펙트! 광고냈습니까? 참 좀 광고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산 거 다 올라가는데 하나 빼고 LG와 인버스 산다고요? 초짜 중에 초짜라 그랬습니다. 시장 안 빠지는데 무슨 인버스? 인버스 많이 사죠? 일부러 들어 올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파생이 어떤 데인 줄 알아요? 파생이 어떤 데인 줄 아십니까? 여기 기관 외국인 반대에 있는 애들이 개인 아닙니까? 애들이라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그죠? 밑으로 보내고 싶어도 밑으로 많이 사들으면요. 한번 조졌다가 밑으로 보냅니다. 니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데 돈을 엄청 치박아가면서 파생해서 경험한 경험치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이님은 계속 요새 또 방송 들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실시간 방송 다 보고 계시잖아. 흔히 말하는 다른 유료방에 무료 체험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시간 리딩 어떻게 하는지 무료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녹화방송 말고 지나간 것 가지고 누가 말 못해요. 딱 보면서 자 오늘 결제하시면 주말 제외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주말간에 고민해보십시오. 시장도 상방으로 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다 맞췄네. 그죠? 인버스 이야기 나던가요? 제 입에서 인버스 당분간 안 나온다 딱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초이님 그러면 한 번 더 리딩 해드릴까? LG학 사요. LG학 사 5% LG학 5% 사고요. 34만 6천원 여기 내려와서 딱 또 지지하죠. 또 5% 더 사요. 그죠? 10% 딱 사요. 오늘 적당하니 밑으로 쳐지면 홀딩 밑에 지지권 더 있어요. 더 사놓으면 돼요. 문제없습니다. 꼭대기에서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왜? 야, 빠지는데 사라고? 여긴 지지권이거든. 탄탄한 지지권이 있어요. 2차전지가 대세예요. 대세. 그죠? 전기차 대기오염 때문에 전기차 쪽으로 앞으로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나빠질 리가 만무합니다. 사들어가면 됩니다. 초이님 매수 책임 본인 지시고 전 책임 못 져요.
자, 어저께 현대차 팔고 HFR 들어가라 했습니다. 현대차보다 훨씬 잘 가죠?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현대차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우상향. 그죠? 그런 거 배워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얼마에서 얼마에 팔아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장중에 그러한 설명들 다 해드리면서 이유와 기법들 다 설명하면서 갑니다. LG학 사요. LG학 살수 있습니다. LG학 매수 가능. 사야 돼, 이거. KMW 날랐어요. 이거 전고점 돌파하면 난리나요, 난리나. 닥터케 69% 먹은 종목이에요. 69% 먹었다고. 그죠? 이거 띄우면 전고점 안갈것 같아요? 길게 보면 가요. 정부 수혜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판 뉴딜, 5G의 1등은 KMW입니다. 누가 뭐래도 간다, 예야! 이사벨 님도 최근에 많이 들었잖아. 팀으로 합류하십시오. 그죠? 66,000 뚫으면 위로 열렸어요. 그죠? 안 팔아, 이거. 들어갑니다. 홀딩을 잘해야 되거든요. 홀딩을. 샀다 이미. 이거 방송 들으면서 지금 다 따라오고 있잖아. 그죠? 그것도 좋은데요. 같이 하시면 훨씬 낫다 이겁니다. 그죠? 이번에 제대로 벌어 가지고 합류하십시오. 잘 챙겨 드릴게. 제가 신입 회원들은 특별히 챙겨요. 케어합니다. 좀 적응할 때까지 퀄리티 스타트를 위해서 제가 되게 신경 써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죠? 와, KMW 날라간다, 야. 응? 요, 꽝이! 좋아 죽겠지? 요, 디스코! 요, 검돌이! 환수님도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20만 안 깨져야 돼요. 환수님도 같이 해요. 혼자 하신 것보다 100번 낫다니까. 위에 물려있는 거 끝까지 돌고 있어봐야 안 된다니까. 그죠? 아직도 마이너스 아닙니까? 닥터킨 40% 먹어내고 하는데, 셀트리온. 그죠? 더 이상 이야기하면 스트레스 받을 거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제껴내고, KMW 들어가서 4% 먹어내고, 뭐, 먹어내면 되잖아요. 가만히 들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본전 올 때까지 언제 옵니까? 아, 죽이는 거지, 뭐, 날라간다, 얘야, 호호. 참, 아유. 야장님, LG화학 질러버려, 이거. LG화학 질러버려, 이거. 돈 탈탈 끌고 가, 질러버려, 이거.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이거. LG화학 질러요. 그 다음 단계는 맡겨두시고, 그 다음 단계 다 생각하겠습니다. 그죠? 더 빠지죠? 삼성전자 적당히 챙겨 먹고 이거 사놓으면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 주는 진케이가 있으니까 나는 문제 없어. 문제 없어요. 나를 믿고 본인을 믿고 하시면 돼요. 그죠? 저만 믿으라 안 그래요. 저도 믿고 본인도 믿어야 돼.
6억 찔러는 게 날라간다 날라가. 오 예야. 진짜 I'm Dr. K야. 6억 찔렀어 KMW에. 아 미치겠네. 아 주력 중으로 주력으로 갈아탔어 디스코야. 이 가만 들고 있었으면 본전 아니야. 삼성전자 엔씨소프트 가만 들고 있으면 본전이거든. 여기 질러가가지고 5% 6% 먹으면 이게 더 잘하는 거라니까. 그지? 하나 더 배웠지 이제. 현대차 집어던지고 이거 들어가면 이게 훨씬 잘 간다 그렇게 말씀드렸어. 우리 방에 큰 손이 많아요. KMW 많이들 질러놨거든요. 작은 규모 70억 규모입니다 여러분들. 사모펀드에 사모펀드 K펀드에 K펀드 그죠? K펀드 매니저라고 좀 불러주십시오. 닥터 K 매니저님 이렇게 좀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져요. 닥터 K가 펀드 매니저 되겠다 했습니다. 웃은 사람들 있습니까? 가고 있어요.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이님 오시라니까. 방송으로만 듣고 하지 마시고. 심지어 한 말씀만 드릴까요? 제가 그분을 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면요 우리 팀원 중에 300만원으로 주식하는데 50만원 회비 내고 들어온 분 계십니다. 와 존경까지는 좀 그렇고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 열정에 배우겠다 이겁니다. 배우겠다. 300만원 가지고 주식하는데 50만짜리 회원 들어왔다. 진짜 공부하러 오셨네요. 네 공부하고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딱 이래요. 그분이 실패할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냐고요. LG학 4 이러니까 올라가네. LG학 4 그러니까 올라간다. 아무 걱정 없어요. 그냥 다 홀딩 지수 올라갑니다. 인버스 산다고요? 아이고 참. 시장을 너무 몰라도 모르는 겁니다. 그죠? 조금 해징하는 거 누가 뭐라 합니까? 기가 내고 쌍끌이 들어옵니다. 베리 굿. 시장을 너무 모른다 이겁니다. 왜 모른다? 첫 번째 이유, 죽지 않는 이유. 외국인이 3월 그죠? 월물 이후에 한 달 보름 정도 만에 8만 3천 계약 이거 본 적이 없어요. 누적으로 첫 번째 이유 상방 배팅. 두 번째 이유 연기금이 17.8% 주식 운용 가능한데 그거 넘어서는 한이 있더라도 경기 부양하는데 일조하겠다 하면서 연기금 계속 사들어와요.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의 파생 포지션은 상방입니다. 오른쪽 위로 가고 있죠. 상방입니다. 개인은 어디? 어이구 밑으로 때리고 있네. 절대 안 줘요. 밑으로 위로 갑니다. 위로. 네 번째 이유 미국 선물이 돌아서고 있어요. 미국 선물이 돌아서고 있고 나스닥이 단단하게 반등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쉽게 죽지 않는다. 어저께 저녁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5일이 안정 찾아가고 있어요. 다섯 개 여섯 개 됐습니까? 하방보다 상방입니다. 곰돌이 못 가잖아 봐. 이런 거 팔아야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잘했어. 지금이라도 갈아타면 돼. 갈아타가지고 여기서 올라가는 게 훨씬 잘 간다. 훨씬.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밑으로 처박혀 있는 거 하지 마시고 현대차보다 훨씬 잘 갈 거다 그랬습니다. HFR 3% 가잖아. 그죠? 훨씬 잘 가잖아. 그죠? 사자마자 4% 가잖아.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아, 흥분 안할 수가 없어. 퍼펙트! 조금만 더 믿어보시지. 그죠? 조금만 더 믿어보시지. 그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카페 링크 되어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유료 회원 가입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요. 수익률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하시죠. 슈퍼챗 가능합니다. 이거 안 팔아. KMW 안 팝니다. 그냥 들고 가요. 그냥 들고 갑니다. 팔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홀딩. 며칠만 기다리면 되는데, 며칠만. 그죠? 한달 수익. 한 달도 아니에요. 3주입니다. 3주. 2억 4,600. 그죠? 한달 수익, 여기 있는 분입니다. 한달 수익, 5,300. 우리 대표 선수가 조금 밀렸어. 워낙 큰 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죠? 그래도 3,000 넘어가요. 3,000 넘어가. 3,100. 셀트리온, 수익 40%낸거 여기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챙겨보시고, 거짓말 있는가 한번 잘 보시고, 그죠? 함께 하실 분 함께 하십시오. 그죠? 셀트리온도 강하게 올라서네요. 아, 미국 선물 위로 세게 쏘았어요. 무리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면 돼요. 야, 이거 뭐 좋아가지고 지금 오늘 뭐 일이 되겠습니까? 참. HFR 퍼펙트. 야, 응? 이런 모양만 잘 노리세요. 여기 모양 똑같잖아.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그죠? 디스코 형이 이렇게 된다 했잖아. 뭐처럼? 도전 비전처럼 된다 했잖아. 그치? 샀더만 어저께. 그치?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마음 좀, 아, 가라앉힐게요. 좋은 것도 너무 좋다 하면 좀 그래요. 그죠? 자, 한여름에 눈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Fresh Fallen Snow. 시적인 멘트 괜찮았어요?
자, 뭐 현금 가지고 있다는 분들 계신데 LG화학 정도는 슬슬 조금 내려오면 1,000만 원 가지고 계신다면 3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사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더 처지면 400만 원으로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밑에 지지권 있어요. 처지기보다는 적당히 올라갈 겁니다. 우리 팀원들 KMW 조금 흔들리는 거 패스합니다. 잘하려 하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다 푹 날아가면 못 따라가요. 그냥 들어갑니다. 순환매 들어왔거든요. 5G가 어저께 안갈때 그죠? 간다 그랬습니다. 내일 그죠? 가네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적당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자동차 올라가고 있고 다 올라가요. 건설주도 올라가고 있고. 자, 비슷비슷하게 다 올라갑니다. 그죠? 최근에 특징이 물론 조금 두각을 나타내는 섹터가 있긴 합니다만 골고루 데리고 올라갑니다. 골고루. 그래서 포트폴리오 최근 들어 가장 많죠. 퍼트려 놓은 데 있습니다. 왜?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올라갈 거다. 그랬습니다. 올라가네. 그죠? 야, 셀트리온도 강하게 갑니다. 5G 휴대폰 부품. 자, 이 LG 녹텍도 최상단에 있어요. 그죠? 관심 가지라 그랬습니다. 최상단에 있어요. 화장품, 남북경영, 자동차 부품, 항공, 2차전지. 2차전지 LG화학 혼자 그죠? 어저께 악재, 뭐, 악재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죠? 반도체 소부장. 정책 관련해서, 내지는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그죠?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겠다. 그랬거든요. 반도체 소부장. 비트코인, 들쑥들쑥 한다고 했습니다. 비트코인. 이게 미래의 비트코인이, 그죠? 이제 언택트 내지는 온라인 결제 이런데 아무래도 이 역할 좀할 거거든요. 비트코인 게임 올라갑니다. 게임 이 정도 상황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일단 250억 규모입니다만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도 연기금 들어옵니다. 연기금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도 연기금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이 확실하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아모레퍼시픽 말도 안 하고 있죠. 그럼 감 냅두면 돼요, 그냥. 감 냅두면 알아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이거 그냥 적당히 사 들어가겠다 했습니다. 수익입니다, 현재. 냅두면요, 뭐살거 없나 이렇게 보다가 야, 이거 탄탄하게 다 받쳐놨네. 요거 하나 뚫으면 되네 하고 푹 뚫으면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감 냅두면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양호입니다, 양호. 와, 이거 셀트리온 헬스케어 세게 갈것 같아. 이거 뚫을 것 같습니다. 위로. 와, 이 9만 넘어간 거 아니야? 하이닉스 외국계 약간 매수 우위, 삼성전자 약간 매도 우위, 엔소프트 약간 매도 우위인데 최근에 외국인 사들어온 거 보이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요, 이거.
그죠? LG화학 딱 지킬 자리에서 60일과 20일의 지지에서 딱 수도배 있네요. 자, KMW가 일단 65,000권 인근 전고점에서 약간 주춤한 듯 하나. 오늘만 노리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월요일이라도 그죠? 푹 하고 올라갔다면 단기 신고가에 단기 신고가 위로 열려 있습니다. 수혜 중에 수혜인데 뭐 급하게 던질 거 없습니다. 퍼펙트하게 잡았는데 뭐 그죠? HFR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딱 전고점 뚫었다면 여기 고점 갈수 있으니까 그냥 들고 갑니다. 안 던져요. 아모레퍼스픽 기관 슬슬 사들어온 거 보이시죠? 어디서? 여기서 그냥 슬슬 사들어오네, 기관이. 그죠? 5일째 사들어옵니다. 5일째. 슬슬슬슬슬. 뛰어 올라갑니다. 20만원 노리고 있어요. 자, 셀트리온 20일 돌파합니다. 양호. 이렇게 되면 양호입니다. 강하게 빨리 20일 돌파해야 된다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더 강하게 갈 가능성 높아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은 좀 부담스러워요. 셀트리온, 삼바, 카카오, 삼성전기, 아모레퍼시픽, LG 이노텍, LG 생활건강, 더존 비주얼 여기 플러스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있고 오리온, NHN, 하이닉스까지 들어옵니다. 호텔신라, LG화학, 삼성전자는 매도 나오고 있고 한전까지 매도 나오고 있고 엔소프트 약간 매도 나오고 있고 신세계, SDI 매도 나오고 있고 FNF 매도 나오고 있고. 케이지 이니시스 스튜디오 주회군 이건 너무 등락 심해요. 좀 별로입니다. 덕산 네오룩스 이거 괜찮아 보입니다. 자, 많이 올랐던 NHN 한국사이버결제 조금 차익 실현 넣은 것 같고요.
자, 지수 추가 상승합니다.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들어왔어요. 이거 지속된다면요, 추가 상승하거든요. 분위기도 딱 만들어졌어. 뭐냐면요, 개인들이 지수 빠질까 싶어서 인버스 사고 있거든요. 야, 이제 됐구나. 이제 됐구나 하고 띄울 수 있습니다. 그죠? 시간 좀 끌었다 그랬습니다. 왜? 포트폴리오 좀 구축하고 띄워도 띄워야 될거 아닙니까? 방향 선회하는데 대형차는 슬슬슬슬슬슬 커브 틀어야지. 이거 핏 돌아집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여기서 발 하나 쫙 대면서 쫙 돌릴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 대형 트레일러는 이렇게 천천히 커브 틀어야 됩니다. 그 상황을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오늘 외국계 들어오네요. 기관행은 쌍끌이 들어옵니다. 코스닥 잘 간다 그랬어. 노 프라블럼.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옵니다. 코스피 양호. 350억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코스피 유입. 환율 한번 챙겨보죠. 환율 밑으로 떨어졌어요. 양호. 양호. 외국인은 못 들을 이유 없습니다. 포트폴리오 가만 냅둡니다. 그것도 차이 있어요. 그죠? 빠이빠이 하신 분들 잘 되길 바랍니다만, 솔라당 팔았을지 어떻게 합니까? 솔라당 팔았을지 아침에 조금 뜬다고. 예. 한 2, 3% 올랐다고. 팔고 나면 붕 가는 거 놓칩니다. 그런 거 차이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차이. 그죠? 홀딩을 더 많이, 더 잘해가지고 수익 극대화. 수익 극대화. 미국 선물 더 갑니다. 노 프라블럼. 미국 선물 더 가요. 노 프라블럼. 자, 좋아요 한번더 눌러주시고, 한번 누른 사람 더 누르면 안 돼요. 좋아요 몇개 없습니다.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들 많던데, 구독해 주시고요. 모든 알림 설정 반드시 하십시오. 카페 링크 걸려 있으니까 방송 안내에 유료 회원 가입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수익률 어떤지 한번 챙겨보시고, 검증을 해보시고 선택해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냥 하라 소리 안 합니다. 검증하시고 선택하십시오. 자, 현재 시장이 골고루 상승합니다. 골고루. 어느 한 섹터 특별하게 강하게 가지 않고 골고루 올라간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을 사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시장을 사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인덱스 펀드로 시장 포트폴리오 구축해 가면서 싹싹싹싹 사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 중에 조금 더잘 가는 애 있을 겁니다. 엔씨 소프트 날라간다. 저한테 지금 무료 추천이 하나 날라왔는데 한번 볼게요. 닥터케에게 추천 주고 하나 날라왔습니다. 뉴지랩 한번 봅시다. 살만한지. 이거 살만합니까, 이거? 전 별론데요. 여기서 사야지, 여기서. 그죠? 인제 사라고 하면 어떡하는 건데? 올라간다고요? 엉벙 떨어지고 있는데 사라고요? 패스하겠습니다. 패스할게요. 잘못하면 밑으로 쳐져요. 기관 외국인 관심 따위 없네. 저런 거 추천합니다. 저런 거 추천한다고요. 얼마 간다 하더라? 아휴. 참나 어이가 없어서 10배인가 간답니다. 아이고. 엔씨소프트 들고 갑니다. 솔라당 던지지 마요. 하는 폼이 70만 넘어갈 것 같아. 하는 폼이. LG 이노텍도 봐요. 이거 다 모양이 이런 모양이거든. 이런 거 다 골라서 하면 된다. 어저께 그랬습니다. SKC 이런 거 안 갈 것 같아요. 갑니다. 이것도. 시장을 판단할 때요. 다른 것도 다 좋습니다만 이렇게 종목군들 쭉 돌려보다 보면요. 이렇게 종목군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보다 보면 모양들이 괜찮아지고 있고 기관 외국인들이 사들은 종목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모양들이.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이 시장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한 여기밖에 없거든요. 한 10개나 15개밖에 없어. 어느 때는 시장이 별로라서 뭐 살만한 게 별로 없다 이겁니다. 지금 살 거 천지예요. 살 거 천지입니다. 시장이 나쁘지 않다 이겁니다. 디스코 삼성전기 더 들고 가라 그랬다 형이. 이 더 들고 가 던지지 마 이거 그냥 적당히 갈 거야 이것도. 디스코 현대차 얼마에 들고 있어 현대차. 빨리 이야기해봐 빨리. 어저께 던져라 할 때 갈아탔으면 잘하는 거다. 던져라 할 때 갈아타면 잘하는 거라고. 넵 하는 거 보니까 안 던졌단 말인가. 현대차 가지고 있냐 던졌냐. 어저께 던져라 할 때 딱 던지고 그치 HFR 딱 들어갔으면 잘하는 거잖아. 자 여기 HFR 같은 경우도 여기 도전비조원 같은 모양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전고점 인근이면 평상시 같으면 좀 흔들흔들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하고 치고 갈수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추가 상승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 시장 1.4%, 1.5% 코스피 코스닥 상승 중이고요. 외국인이 360억 규모입니다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990억 규모로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이 370억 규모로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하고요. 코스닥도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플러스 전환했고요. 별로 무리 없는 상황이고 들고 가면 되겠습니다. SK 바이오랜드 들고 있대. 와, 대박이지. 한 분이 매도 의견 드렸는데 그냥 뭐못 봤는지 들고 있대요. 대박. 자, 계속해서 외국인이 오늘 매수세 유입된다면 양호하고요. 프로그램이 지금 400억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그러니까 별 무리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선물 계속 지속 상승한다면 문제 없고요.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한번 잘 체크해 보십시오. 중국도 적당히 상승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무리 없이 갈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구독 안 눌렀던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요.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오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